안녕하세요. 풍성한 구약의 숲으로 초대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 수업하면서 예언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변화하는 국제 정치 그리고 외교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동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당시 나라들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아, 그래도 현실 감각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융통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국내에 당시에 그렇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폐해들을 그냥 놔둔 채로 이런 문제를 손쉽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했던 그렇죠. 이야기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 나라들의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그렇죠. 사회경제적 문제? 그렇습니다. 얘기 그 얘기 한번 우리가 또 살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셀려면 겁나 셀 수 있기 때문에 살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전 8세기 중엽 이래 결국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뭐 우시아 시대로 대표되는 이사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수르 때문에 당하는 위험이었던 거고요. 그로부터 한 세월이 좀 지나면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었는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서 생기는 바벨론 위기가 있습니다. 아수르 위기와 연관된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런 분들인 거고요. 뭐 요나도 있겠고요. 요나, 나훔도 마찬가지 시대가 배경인 거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생기는 위기. 결국 이때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만 이 바벨론 위기 때 등장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하박국 뭐 이런 분들 오바디아 이런 분들인 건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였던 거고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장악하면서 일어났던 그때의 예언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구약 예언자들은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왕들의 시대는 다르고 쳐들어왔던 나라들의 시대가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뭐냐? 위기 였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도 그냥 뭐 사소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갔던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시대에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러니 이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한 분 의지합시다가 배부르니 가는 소리이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왜 이런 거 그러면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 어쩌고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적어도 구약 예언서들은 나라가 이 백척간두라 그러잖아요. 이 정말 바람 앞에 등풀 같은 그런 시대 때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일단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배부른 사람들의 소리이지 않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다니고 절대 그런 것이지 않고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 위기 때는 오히려 종교가 판치는 시기이기도 해요. 늘 그렇잖아요. 위기 겁나고 무섭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든 뭐든 막 생겨나면서 이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요? 자기를 따라오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내 뭘라고 살았던 자기 따라와서 요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돈이에요. 돈을 왕창 이 종교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면 내세가 보장이 되고 영생이 보장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자기들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14만 4천이라는 개구라를 치는 이런 집단인데 있지 않습니까? 미친 집단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집단인데 비극은 뭐냐면 전 신천지 욕하기는 너무 쉬워요. 진짜 비극은 뭔가요? 이 신천지가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 앞에서 CBS와 한기총 폐지를 위해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CBS하고 한기총하고 나란히 놓일 수가 있냐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신천지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저는 우리 교회라는 곳하고 신천지하고 완전히 다른 단체인 거고 이건 사이비인 거겠습니다만 비극은 우리 안에 이미 얼핏 그런 모습들이 꽤 있다라는 게 신천지 욕하기는 겁나 쉬운 일인데 아니 도대체 정통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는 뭐가 다르담 싶다라는 거고요. 위기 때마다 종교가 판을 쳐요. 우리 왜
재앙을 다룬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폭풍이든 홍수든 뭐 우주 전쟁이든 그 영화들에 늘 나오는 게 사이비 종교들 자기네처럼 뭘 하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 이지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러기가 참 쉽다 싶어요. 전 여기에 위기 마케팅이다 싶어요. 요런 요런 사이비들의 공통 사이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듣는 사람들을 겁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겁나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겁나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겠구나. 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수록 그럼 이 사람이 완전 쫄아서는 아 이거 믿어야 되겠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구나. 재산을 아까워지 말아야 되겠네. 이 두려움을 크게 불러일으키면 불러일으킬수록 이 돈이 되는 두려움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에요. 정말 끔찍한 건 교회가 이딴 짓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공포심,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내세가 있고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살았든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대근 지옥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자기 종교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나 선택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요. 전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던 건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주님으로 고백이 되었더라라는 건데 이거 내가 한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고 나서 다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로 난 예수 믿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안 믿겨요. 이거 그 사람 보고 탓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 그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당신은 지옥이야. 전 그 말 못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 노력도 아닌데 전 그 말 못 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맞는데 이 겁나 찝찝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선택도 아는 그 기독교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내용이 뭔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나의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거듭났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대요. 맞는 말인데 전 잘 모르겠다. 제가 믿음 헷갈리자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가리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줘 백날 해봐라 너네가 사나.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전 요거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딱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천지는 사이비예요.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사이비일 겁니다. 그렇다 쳐요. 우리는 딱 마태복음 7장 백날 예수 믿는다고 말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었네 사네 백날 말해봐라. 그딴 걸로 구원 받는가? 전 그게 어쩌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겁나 살벌하게 하시는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겁니다. 위기인 겁니다. 난세가 도래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난세가 도래했을 때 예언자들은 한결같았어요. 왜 위기냐? 정답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난세고 위기다.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겠습니까? 돌아가는 것. 당연히 그렇겠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많이 유일한 살 길인 거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거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왜 가끔씩 회개각성 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 앞 광장에서든 뭐 어디에서건 뭐 월드컵 경기장에 어디에서건 우리 대각성, 대회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정답인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뭐가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싶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언자들에게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제가 모아서 우리 패널분들께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에 대해 용신 씨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관로 안에 있는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다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의 과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입니다. 여러 군데 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구약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1장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아모스 5장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사야 1장과 아모스 5장을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장 하다가 아모스 5장이 휙 건너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래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은 성경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이 차근차근 봐야 되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사야 1장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 책입니다. 아주 긴 책의 이 가장 앞부분에 이사야 1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머릿말이다라고 모든 대부분의 이사야 주석들이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가장 머릿말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1장 첫머리에다가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1장 1절이 아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게 있었고요. 1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나를 거역하는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혀 하는 말씀이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러고는 너희들을 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대라는 성한대라고는 없구나 이 얻어 터진 상처, 맞은 상처, 새로 난 상처로 가득하다. 그 비유인 거겠지요. 온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난 사람,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고 또 이런 불순종 때문에 또 혼났고 또 혼났는데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돌아오지를 않더라이죠. 얻어 터진 상처, 맞은 상처, 새로 터진 상처, 세 개의 상처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때린데 또 때리시는 거고요. 안 때린데 골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얻어 터진 상처, 맞은 상처, 새로 난 상처, 때린데 또 때리고 안 때린데 골라 때리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서가 주전 8세기 중엽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거역한 거다. 뭐 욕을 잘못하고 저걸 잘못한 것인데 이걸 전부 모아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거역했고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징계를 이렇게 받는다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 이사야서 1장 9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포도밭에 이 원두막처럼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되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 고모라처럼 되었겠다. 뭐 이런 말씀이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비유하기를 지금의 상태를 비유하기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포도원의 망대처럼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요.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되었도다. 그러고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 고모라 될 뻔했구나.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다행히 있어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 라는 거죠. 참외밭에
원두막이 남아 있어요. 포도원에 망대가 망대나 원두막이나 같은 기능인 건 거죠. 그럼 이게 남아 있는 건가요? 안 남아 있는 건가요? 가령 말입니다. 포도들이 우리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망대를 잘 지키자. 아니지 않습니까? 망대가 포도를 지켜야죠. 그죠? 망대가 여기 사람이 있어서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도둑이 오지 못하게 지켜서 포도원을 간직해내고 참외밭을 간직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원 다 짓밟혔어요. 참외는 다 짓밟혔는데 원두막은 남아있어요. 우와 다행이다 남았다. 이거 남은 것이지 않아요. 망대가 포도를 지켜야지 포도들이 망대 지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았는데 이거 풍자지 않습니까? 지독한 풍자인 겁니다. 정작 지켜야 될 건 다 짓밟혀버리고 이 망대가 남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계속 착각해요. 와 우리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안 남겨두셨더라면 소돔 될 뻔했어야. 그러면서 막 우와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말해주고 싶어요. 이 바보야 너네 망한 거야. 너네 완전히 망한 거야. 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남은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 1장 10절에 가면 곧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런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법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안 남겨두셨더라면 우리가 소돔이 될 뻔했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1장 10절에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너희 소돔과 고모라야 이러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주석은 1장 9절까지하고 1장 10절까지가 쓰여진 시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1장 9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쓰여졌고 1장 10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우시아 요담 시대 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아 요담이 이사야 사역의 초기, 히스기야는 이사야 사역의 말기였던 건데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모양처럼 1에서 66장 체제로 만들면서 이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과 우시아 요담 시대의 말씀을 제일 앞에다가 두고는 딱 붙여놓은 거죠. 아마 요 시대가 달랐을 두 말씀이 한자리에 오게 된 게 소돔 고모라라는 연결어, 1장 9절에도 소돔이 나오고 1장 10절에도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소돔 고모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소돔 고모라는 구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극심한 죄악, 이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내린 전면적인 심판, 약간 봐주는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전면적인 심판, 극심한 죄악, 전면적인 심판,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싶을 때, 어떨 때 전면적 심판을 말하고 싶을 때 소돔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극심한 죄악을 말할 때 소돔을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자칫하면 소돔이 될 뻔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백성을 향해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야 이른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이었던지 주전 2세기에서 예수님 오시던 AD 1세기 요 어간에 쓰여진 책 중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열심히 읽었던 참 좋아했던 책인데 우리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다음인 므낫세 시대에 순교했다라는 전설들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글이겠습니다만, 근데 므낫세 시대 때 이사야가 왜 죽냐 하면 여러 죄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소돔 고모라라고 말한 죄, 이게 이사야가 죽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이사야 승천기에 있어요. 이거 진리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야,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너무 심한 말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라는 거고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예레미야 죽여라. 이 센 말인 겁니다. 센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이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명백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야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죠. 진짜 세게 비판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니, 법에 귀를 기울이라니, 무언가 정말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1장 11절부터 제가 보기로는 1장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깁니다. 길지만 우리 지금 성경을 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 한 번은 좀 지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또 아까처럼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들으시면서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한 게 제사 집어치워라 였던 거고요. 16, 17절이 말하는 게 정의를 행해라 인 거고 18에서 20절이 용서받는다. 제사 집어치워라, 정의를 행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딱 이사야 아주 깔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 11에서 15절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집어치워라 인 거겠습니다. 제사를 왜 집어치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사야 1장은 교회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평생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큰 본문인 거겠습니다. 어쩌다 설교가 되더라도 제가 보니 제사를 집어치우래요. 그럼 우리 결론이 뭐냐? 그러니 우리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심의 예배를,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뭐 이렇게 드립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성. 여기 보면 11절에 무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순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전부 우리말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복수형. 복수형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막대하게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11조나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정성이 없는데 11조가 철저하게 되던가요? 11조 철저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11조를 철저히 한다? 정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돈이 월급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11조를 딱딱 떼는 거 절대 장난이지 않고 쉬운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막대한 예물을 성전에 바치는데 정성이 없을 거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월삭과 정한 절기가 있고요. 13절에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절기나 모임 이런 거겠습니다.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게 뭔가요? 겁나 열심히 모였다라는 거고 예배에 힘썼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한 번 가는 분들 있고 한 번도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 없이 그게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결론이 뭐냐면 정성 회복하는 걸로는 절대로 살 길이 없다.
라는 겁니다. 교회 수리가 가끔 저도 역시 목사다 보니 설교할 때 제일 만만한 설교가 뭔가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짧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설교 제일 속편해요. 우리 기도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쫄릴 거고요. 기도 하루에 30분 하던 사람도 긴장될 겁니다. 1시간은 해야 되는 거니까 2시간 하는 분도 긴장될 거예요. 3시간은 못한 건 거고요. 제일 만만한 게 이런 식의 정성 자극하기죠.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절대 정성이 길이지 않다.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백이면 백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한 이만하면 됐지. 이만히 교회 가고 이만큼 예배 드리고 우리 요즘 경배와 찬양 때 막 예배 시간에 막 30분 1시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만히 찬양하면 되지. 아, 더 찬양해야 돼요. 우리 평생이 찬양이어야 되지만 아니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제가 말했죠. 졸아도 된다. 관건은 길게 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졸면은 뭐 그게 졸리게 하니까 졸리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자는 게 제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냥은 안 오던 잠도 설교 들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 그게 절대로 자꾸 예배가 길이래요. 눈꽃만 치도 동의되지 않아요. 그만 예배하면 됐지. 이만큼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갔으면 됐지. 이걸로 난리치지 마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싶어요. 구약 예언자들 가운데 예배의 정성을 문제 삼는 걸로 보이는 유일한 예언자가 말라기인 거고요. 그거마저도 저는 말라기가 외치는 핵심은 절대 정성이지 않습니다. 너네 하나님께 너네 총독한테 이딴 예물 드릴 수 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는 병든 거 비루한 거 드리냐? 해서 명백히 아이 재물의 양이 시원찮구나를 혼내는 것 같지만 말라기의 핵심 키워드는 절대 정성이지 않습니다.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의 날들에 대한 기대. 이게 깨진 게 문제도 자꾸 정성 시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죠. 말라기는 오해될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만 나머지 예언자들은 이 예배 회복으로 절대 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요구한 게 뭔가요? 너희 손에 피 요거 깨끗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복수형이고요. 이 히브리어 피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억울하게 희생된 죽음 을 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죽음, 희생, 뭐 아벨의 피가 대표적인 사례인 걸 거고요. 그러니 이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희생의 피가 가득하다. 요거 책망하시면서 우리 읽었던 대로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악은 버리고 선은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의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이지요. 우리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그런 소리 듣는 곳인가요? 교회가 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우린 설교에서 기대하는 건데 설교를 갔는데 착하게 살아라를 설교하고요. 정의를 행하라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아니 왜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듣나 그러고요.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분은 설교가 윤리적으로 되었다라고 자꾸 교회에서 윤리를 설교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저는 그 피난은 누가 들어야 되냐? 이사야가 들어야 마땅하다 싶은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내용이 뭐냐? 정의를 구하기 이도라는 거고요. 피 손에 피가 묻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고아의 억울함 풀어주고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떠했다라는 거냐? 고아랑 과부의 피눈물 나게 했구나라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시대가 무수한 재물이 드려졌지 않습니까? 예배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고아나 과부로 대표되는 구약 때 이게 사회적인 약자인 거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오늘 우리도 고아를 돌보자. 절대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고아랑 과부가 차지했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오면 고아랑 과부를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돌아온 싱글 자매님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돕자.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초점은 그것이지 않지요. 사회적인 약자인 겁니다. 완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고 짓밟히는 사람들
이건 거겠죠.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가가 치여지리라. 우리 교회에서 흔해요. 우리 맨날 아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 보혈의 은총과 연관해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전혀 그런 의미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을 보니 이제까지는 그렇게 예배만을 힘쓰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짓밟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 주제에 무슨 그렇게 살아 절대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정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가라 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정의 해봤자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대. 우리 반드시 깨닫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눈꽃만 채행한 이 정의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저는 깨닫게 된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겁내요. 내가 행위를 의지하는 건가? 율법을 의지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 종교가 요구하는 예배 열심히 드리기, 종교의 최상 갖다 바치기 절대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내 곁에 삶이 하나도 안전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진 이웃을 건지는 데 동참할 때 우리에게 행한, 우리에게 임한 위기로부터 건진받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인 건 거죠. 어떤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난 사과 심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해요. 내일 유다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죠. 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살릴 때 우리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절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그 예배를 왜 드리나요?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내가 두근두근하고 긴장되지만 이웃들하고 같이 살자. 이 땅에 살겠다고 찾아오는 난민들을 거절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럼 내 먹을 게 줄어들 겁니다. 그때 신앙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겠구나. 굳게 믿고 내가 가진 콩 한쪽을 나누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저한테 말하네. 니나 잘해라 이 자식아. 제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진 거 같이 나누는 거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네만 살아남는 이게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싶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모스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두 구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심히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용신 씨랑 최령 씨가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살면서 선을 구하고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앞에 읽었던 용신 씨께서 읽어주신 본문에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러셨고요. 근데 나를 찾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부엘세바나 길갈을 찾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길갈, 베델 이런 장소들의 특징이 예배 처소들이에요. 성소가 있던 성지인 거죠. 그러니 아모스서에서 요거 다 아모스서의 구절들인데 아모스서에서 부엘세바, 길갈, 베델이 상징하는 게 예배 중심의 해결, 성지 순례라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최선을 다하기 뭐 이런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근데 나 찾는 게 아닌 거 1번이 뭐냐? 성지 순례, 그 땅 가지 마라 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가지 마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로 성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극진하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위만 위기를 건져주십시오. 이거 한다라는 거죠. 그딴 거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나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말이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은 구하지 마라. 나를 찾으라 하셔놓고는 나를 찾으면 산다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선을 구하는 게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은 찾지 마라.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더니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성문에서 정의를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도착 지점입니다. 예상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문, 전에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가 성문은 이스라엘의 출입구였던 건데 성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존재하는 게 광장이에요. 지금도 우리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몇 개의 문들인데 문들 들어가면 바로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뭐 마을 회의가 열리기도 해요. 그러니 성문이 의미하는 거 그 문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인 거죠. 이런 영역을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인 거죠. 사적인 영역이 가정이라면 성문이 가정이 있다면 요 가정과 대조되는 게 성문. 성문은 이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과 시장과 회의와 공적인 삶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죠. 공적인 영역,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힘이 없어 짓밟히지 않도록, 이것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힘이 없어 짓밟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괜찮다. 당연히 그 일은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 억울해요 라고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죄를 안 짓는 세상 만들기, 이런 세상은 위선자들로 가득한 세상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딱 이러기 쉽잖아요.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겁나 고운 얼굴로 주일날 모여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은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가 관건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희생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건은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인 거죠. 우리 최근에 왜 강남역에서 우리 살해당한 자매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이 죽은 우리 젊은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일어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유일한 이유는 이게 애초에 안 생긴다.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긴 다음에 어떻게 다루어 갈까이지요. 그게 저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는 말씀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에게나 우리나라에게나 우리 오늘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뭔가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기.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내용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겁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 힘을 얻어서, 격려를 얻어서, 쥐뿔도 아닌 우리들이 용기를 얻어서 성문이라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문이라는 공적인 삶의 영역,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정의를 세워나가기, 전 그게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겠다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어디에 힘쓰느냐? 종교적인 영역에 더 힘쓸 걸 가능성이 아주 커요. 더 우리가 옛날보다 왜 약해졌냐? 새벽 기도가 줄어서 그래.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져서 그래.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자꾸 종교적인 것을 더 강화하고 더 강화하고 이런 경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문에서 정의 세우기. 성경 교회를 살릴 거다. 교회를 살리고 그럴 때 교회는 대한민국의
빛인 겁니다. 자기네끼리 행복한 믿는 사람들끼리만 겁나 챙겨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니 교회야말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너무 큰 과제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난 어떻게 성문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는 걸로 하나님께 돌아갈 건지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망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인 거죠. 그 날을 생각할 때 지금 한 걸음씩 살아가기가 우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위기 탈출 넘버원. 이제까지 다른 데서 어떤 위기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뭐 안팎으로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나라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야, 오늘 위기 탈출 넘버원 제대로 예, 배우고 묵상하고 갑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이웃들을 살려내지 않고는 우리의 위기마저 예,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삶이 예배가 되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아,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 아, 우리가 정말 이 종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방향이 아니고 그렇죠. 죄를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요. 굉장히 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앞으로 또 그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가 위기 탈출 넘버원의 매뉴얼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적용, 네, 가장 중요한 적용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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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